안녕하세요. 저희는 노파랑 서포터즈의 김현수, 김소정, 진수민입니다. 와! 저희 오늘 스포츠 노파 촬영을 위해서 여기 빙상장에 와 있는데요. 수정님, 여기가 어디인가요? 여기는 태릉 선수 전의 실내 빙상장입니다. 국가대표분들이 훈련을 하고 계세요. 와! 자, 그러면 저희 오늘 어떤 분을 뵈러 왔는지 수민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저희는 국가대표 이시영 선수를 만나러 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 한번 훈련 현장으로 가볼까요? 고고고! 고고고! 안녕하세요.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시영입니다. 오늘 훈련은 이제 토요일 훈련이라서 이제 원래 주중에는 두 타임을 타는데 이제 오늘은 주말이라서 이제 한 타임만 타고 좀 열심히 타고 나왔습니다. 저는 이제 2010년도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영환 선배님이 금메달을 따시는 장면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죠. 사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스케이트 선수치곤 크니까 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, 스포츠면 저기 스포츠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 무조건 단점이죠. 왜냐면 더 빠르고 더 높고 더 잘하고 더 많이 돌아야 아무튼 점수를 더 얻고 우승할 수 있는 스포츠니까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스포츠의 예술이 가미가 됐으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좀 더 키가 크고 팔다리가 그래도 이니까 보는 거는 이제 아프지 않은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하는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좀 단점이 조금 더 있지만 그래도 아예 단점은 아니다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제 프로그램과 컨셉 프로그램을 했었는데, 물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있었는데, 제가 지금 당장 마음에 드는 건 이제 이번 시즌 쇼트 프로그램 정장을 입고 한 필링 굿 쇼트 프로그램이 지금 요즘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순간들이 누가 뭐 알아봐 주거나 뭐 그런 거보다는 경기에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딱 끝나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을 때 그 느끼는 짜릿함이, 그것 때문에 이 스케이트를 이제 경쟁권이 아닌데도 한 선수들이 있잖아요. 물론 다 상위권일 수가 없으니까.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그 스케이트를 그만하지 못하는구나, 이 짜릿함 때문에. 그래서 항상 요번 그랑프리에도 좀 힘들었던 게, 쇼트 프로그램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쇼트 프로그램 끝나고 또 아 그만해야 되나 이게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가도 또 이제 또 잘하면 이것 때문에 한다. 그래서 굉장히 그런 내가 하는 걸 다 해냈을 때가 제일 자부심 넘치고 짜릿한 순간들인 것 같아요. 다른 국제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선수를 보면은 이제 대회 출전 나오면 이제 나이랑 이런 게 뜨는데, 저 선수는 몇 살인데도 아직도 하네, 아직도 열심히 하네, 아직도 잘하네, 이런 걸 보고, 아, 이게, 물론 다 자신만의 상황들은 있겠지만, 하려고 열심히만 하면은 계속 탈 수 있구나, 열심히 하면서 계속 늘 수 있구나. 그래서 그런 이제 외국에 이제 올해까지 하는 선수를 보고, 아, 나도, 물론 올해까지 잘 해야겠지만, 그렇게 열심히 다 끝까지 타는 선수를 보고 그런 동기부여를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냥 그 제가 좀 얼굴에
얼굴이 좀, 그러니까 얼굴이 좀 길다 보니까 약간 말 같다. 그러니까 슈렉의 그 동키 아세요? 그러니까 이제 동키 뭐 이런 별명도 있고. 그런 별명도 있고 이제 그런 장난스러운 별명 많은데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면 무조건 쉬어야죠. 무조건 약간 힘들게 하다가 이제 하루 쉴 수 있다면 저는 일단 스웩을 맞고 스웩을 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사우나를 가서 조금 몸을 풀고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자고 싶다. 지금 당장이요? 지금 당장은 이제 이번 시즌이 이제 좀 후반기 들어서가지고 국가대표 선발전이 2주 뒤에 있어서 국가대표 선발전 잘 치러서 국가대표 다시 선발되는 게 목표고 그리고 이제 항상 제 목표는 이제 안 아프고 안 다치고 제가 준비한 거 시즌 끝까지 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제 목표예요. 왜냐면 세부적인 걸 세우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세부적인 걸 세우면서 스트레스만 받고 막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서 그 전체적인 목표로 그렇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. 수능도 봤어야 됐었는데 사실 그때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.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공부를 핑계긴 하지만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도 그때 수능 보러 가면서 진짜 싱숭 내가 내일 곧 또 떨어지고 그러면 난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굉장히 싱숭생숭했는데 그래도 노력한 만큼의 그런 결과는 언젠가는 보답을 받는 것 같아요. 당장은 힘들어도 이제 당장 힘들어도 그래도 언젠가는 보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열심히 노력했고 이제 최선을 다했으면 나중에 다 돌아온 날이 있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화이팅!